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빈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부터는 서맥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빈맥에 비해서 서맥은 비교적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치료 방침도 빈맥에 비해서는 좀 간단한 편입니다. 좀 마음 편한 마음으로 드셔도 될것 같아요. 68세 된 여자 환자가 응급실로 왔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응급실로 온 환자들은 외래로 오는 환자와 좀 다르다. 응급실로 왔고, 오랫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어지럽고, 머리도 좀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 왔었는데, 이틀 전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정신을 잃고 까무러졌어요. 까무러졌어요. 진찰을 해봤더니, 심장 박동수가 1분간에 30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증상들,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머리가 띵하고 이런 게다 혹시 서맥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다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심전도를 찍었더니 역시 서맥에 분당 30회가 되는 아주 심한 사이너스 브래디카디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연세가 많이 들었고 심박수가 낮고 또 그냥 찍은 심전도에서도 이미 분당 30회에 심한 서맥이 보이니까 사이너스 브래디카디 보이니까 이틀 전에 발생한 의식 상실도 아마 이 서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맥이 오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늦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하는 게 있어요. 우선 심전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터라든지 몇 가지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EPS라고 그러는 것, 전기생리학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EPS를 통해서 서맥에서 EPS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정적인 정보가 어떤 게 있는가를 장성원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맥이 있을 때 이제 심전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너스 리듬이 나오다가 갑자기 심장 몇 박이 쭉안 뛰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있고 몇 박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잘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SNRT라고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이라는 것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너스 노드의 기능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심장 안에 전기줄을 넣고 라이트 에이트림 안에 있는 사이너스 노드 주변을 자극을 합니다. 일정량으로 좀 빨리 자극을 한 다음에 자극을 멈추게 되면 자기 원래 사이너스 리듬을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이너스 노드에 병이 있다면 이때 자기 리듬을 다시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회복되는 시간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우심방을 자극을 하다가 갑자기 자극을 끊는 이후에 다시 원래 자기의 사이너스 노드의 리듬이 회복되는 그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해서 또 이게 자기 원래 맥박이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정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사이너스 노드에 병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느냐 마느냐 할 때는 참고 자료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그 서맥 환자에서 전기생리학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이제 확립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죠. 그럼 과연 이 환자에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환자가 오게 된 거는 이틀 전에 정신이 잃었다고 왔죠. 심전도상에서 심박수가 30회 정도의 아주 심한 서맥을 보였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약물 치료한다. 줄수 있는 약물이 없어요. 두 번째, 관찰한다. 환자가 정신을 잃고 현재 맥박수가 30회밖에 안 되는데 이거 관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결국 답은 임시 심박동기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심장 박동을 적절한 수로 회복시켜 놓고 다음에 장기적인 치료를 결정하는 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빈맥이건 서맥이건 상관없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앨고리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건 이제 서맥에서 어떠한 치료를 어떻게 할때뭘 가지고 결정하느냐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아주 다행히도
섬맥이건 빈맥이건 상관없이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빈맥에서 이 빈맥이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를 판단할 때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섬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맥도 똑같이 혈압이 어떠냐, 정신상태가 어떠냐, 샥의 사인 보이냐, 흉통이 있냐, 숨이 차냐, 이 다섯 가지를 보고 판단하게 돼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된다면은 응급치료 대상입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은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봐도 되는 거예요. 섬맥이건 빈맥이건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섬맥이 여기 해당된다. 다섯 가지 해당된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응급치료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치료는 아트로핀이에요. 우선 아트로핀을 줘보는 겁니다. 아트로핀에 반응이 있으면 좀 기다려볼 수 있어요. 근데 아트로핀에 반응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 체 표면에다가 심장을 갖다 자극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자극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체 표면에다 전극을 부착을 시키고 심장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장 교수님 설명해 주실 거고 그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파민이라고 하는 약물,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갖다가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이 있고 이 세 가지 옵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섬액이 만약 고착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트랜스베너스 스페이싱이에요. 그러니까 섬액이 의미가 있는 섬액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치료는 결국에 가야 될 치료는 트랜스베너스 스페이싱,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예요. 근데 템포라리 페이스메이커가 항상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시술을 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죠. 또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하는 게 첫 번째 아트로핀 한번 줘본다. 아트로핀 주고 반응이 있으면 기다려보는 거고 아트로핀에 반응이 없으면은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 주사 거기에 한 가지 더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에 대해서는 우리 장 교수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을 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심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심장마비가 왔을 때 하는 DC 카디오 버전, 샥을 주는 기계는 대부분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첫 번째 분당 40회 동섬액이 나타나는 심전도고요.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은 환자의 흉곽 앞뒤를 붙여서 페이싱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페이싱 스파이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싱 스파이크 뒤에 QRS가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을 하고 있지만 그 페이싱이 맥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페이싱하는 스레숄드를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서 심장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페이싱이 들어가게 되면 페이싱 스파이크 뒤에 QRS가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심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QRS는 우리가 체표에서 강제로 보내는 페이싱에 따른 심실의 흥분이기 때문에 QRS 폭이 원래 자기가 나오는 것보다 넓은 QRS 폭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큐테니어스 페이싱을 부착을 했을 때는 심전도를 보고 이 페이싱이 현재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